안녕하세요. 부가티 TV의 임동석입니다. 너는 꽤 많이 나갔습니다. 이제 127장 옹야편 현재 8장인데 이제까지 해오신 걸 정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는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야말로 상투적으로 설명하는 그 문자에 대한 것이든지 어법에 대한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익으셨을 거예요. 그러면 좀 쉬울 겁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좀 슬픈 얘기입니다. 배구가 유질한데 자문지하야 자유집기수하야 왈 무지로다 명의 부인저 사인야이 유사질야로다 사인야이 유사질야로다 伯牛有疾 子问之 自有执其手曰王之命已服斯人也而有斯己也斯人也而有斯己也 공자가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. 참 안타까운 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. 먼저 전체를 한번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배구가 병이 났어요. 심한 병이 났습니다. 공자가 문병을 가서 창문을 통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런 병이 걸릴 리 없는데 운명이로다.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들다니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들다니 하고 같은 말을 두 번을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배구. 백자가 들어간 걸 봐서 맞이구나. 첫째 아들이구나 하고. 소우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 옛날 이 논어에 나오는 소는 전부 어디에 활용했죠? 밭 가는 데 활용했습니다. 그럼 밭 가는 걸 뭐라 했죠? 경이라고 그랬습니다. 경. 밭 갈 경자. 경작하다. 경운기. 그럴 때 경자입니다. 그 이 사람은 이제 성은 염씨예요. 그래, 염경이죠. 염경. 아까 염자는 이제 성씨에 나온 염자고 경은 박갈 경자. 바로 덕택면에서 안회 민손과 함께 가장 알려진 공자가 아주 칭찬했던 그런 제자예요. 배구가 그 염배구가 그 염병이 질환이죠. 병이죠. 병에 걸렸습니다. 이 병이 뭐냐? 뒷사람들은 나병일 것이다. 이게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. 이거는 회남자에서 처음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한센병, 나병이라고 이제 뒷사람이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그 병인지는 뭐 알 수 없다. 뭐 구체적으로 뭐 그때 병명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구체화된 것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저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자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심한 병이 걸렸어요. 그 심한 병 중에서도 어때요? 직접 대면하면은 좀 어려운 힘든 그 전염병 계통이겠죠, 그죠? 그런 병이 걸렸어요. 그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제자가 이제 좀 어려운 병이 걸렸다니까 이제 병 문안을 갔겠죠. 병 문안을 가서 직접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제자를 만나질 못하고 자유 자는 from 뭐뭐로부터 지금 백과에서는 종자도 씁니다. 종 뭐뭐로부터 이제 종자도 씁니다. 유로부터 유를 통해서 이런 말이 되겠죠. 유를 통해서 유는 뭐냐면 중국 창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네모잔 창문도 있고요. 또 이 둥그런 창문도 있어요. 그죠? 둥그런 창문을 유라 그럽니다. 창문 중 우리는 둥그런 창문이 좀 없는데 이렇게 둥그런 대개 이제 뭘로 만드는 건 옹기처럼 그 옹기에 그 옹기가 둥글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이렇게 미리 상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해서 갖다 바로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유자를 만들어서 바깥 공경을 동그란 그림처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창문인데 이걸 유라 그럽니다. 대체적으로 그런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창문은 창입니다. 근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창문은 내가 바깥 그 조경을 그림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창문을 되게 유라 그래요.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
그 세 분에게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. 그 창문을 통해서 집기수, 집 잡았다. 기수, 기는 누구예요? 열병 걸린 누굽니까? 배구 연배구 염경의 손을 잡았어요. 손을 잡고서 와 이렇게 위안의 말을 했습니다. 무지로다. 거기 한자는 망지로 돼 있죠, 그죠? 망은 무로익도록 돼 있습니다. 여기서는 무 그럼 뭐예요? 없을 무자죠. 그래서 있는 것도 망자인데도 무로익습니다. 이거를 어떤 다른데 보니까 망자로 그대로 읽었던데 그것은 이제 주석에 따르면 무자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. 명의 부인자, 야 운명이로다. 운명이로다. 이거 뭐 위로 말의 최고의 말이겠죠. 야 이건 이거 하늘의 명이지. 이건 뭐 사람이려고 그래 네가 이 병이 걸렸겠나. 네가 무슨 잘못해서 이런 병이 걸렸겠느냐.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를 한 겁니다. 사인야의 이 사질야요. 사는 여러 번 나왔어요. 사는 뭐예요? 2차, 2시, 뭐 이거하고 똑같죠. 그러면 이 바로 이 사인. 그럼 이 사람 바로 이 예. 염경 같은 사람, 그 박형이 뛰어났던 그 염경 같은 사람, 이 사인야가 야는 중간에 강조겸 당연히 사인야이면서 그리고 이면서 역접이 될 겁니다. 이렇게 덕행이 뛰어나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산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이후 사질야요 이런 병이 걸리다니 이런 병이 있게 되다니 하고 그걸 두 번이나 말했어요. 사인야이 이후 사질야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걸리다니 하고 두 번이나 이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하고 위로 말을 전해 보면 공자가 심히 안타까워한 겁니다. 공자는 그렇습니다. 죽음도 많이 봤어요. 누구 자기 아들도 자기 먼저 죽었죠. 또 자기 제자 안회도 자기보다 먼저 죽었죠. 여기 또 연배구 같은 경우 염경 같은 경우도 이 힘든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걸 봤지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공자도 아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. 보세요. 그러면은 여기 큰 연배구는 뭐 얘기했고 질은 아마 한센병일 것이다 얘기했습니다. 창문 얘기했고 그다음에 무지 얘기했습니다. 그럼 창문을 얘기했는데 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봤느냐 하는 것은 금방 그 병의 전염성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이렇습니다. 뭔가 하면은 얘기 대상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자기가 병에 알아누웠을 때 이제 임금이 오신다든지 여기 뭐 선생님 같이 이렇게 자기 존경하는 분이 오신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원래 병자는 되게 북쪽 창문 있는 쪽에다 병자를 이렇게 눕혀두게 돼 있습니다. 그것은 북쪽 창문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그 이 병을 알아면 되게 열기가 많이 나잖아요. 열이 그럼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되게 북쪽 창문 밑에다가 이 그 병자를 두게 돼 있는데 그 뒀다가 임금이나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면은 그를 남쪽 창문으로 옮겨요. 왜 옮길까요? 만약 북쪽 창문에 두면 임금이나 문안 오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왔을 때 그 당에 들어왔을 때 북쪽을 보고 사야 되겠죠. 그럼 북면이 되겠죠. 그죠? 북면이 되면 신하가 신분이 되죠.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적하기도 한데 그렇게 그 세밀하게까지 했나 그러는데 자고 남쪽 창문으로 옮기고 임금으로 하면 북쪽 창문에서 남쪽 창문을 바라보면서 위안의 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얘기 그 대상기란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공자가 우리가 공자도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을 높이 존경을 하기 때문에 이 시신을 남쪽 창문으로 옮겼습니다. 옮기던 남쪽 창문이 그 유라는 창문이에요. 공자가 이제 방으로 못 들어가고 전염성이 있으면 제자들이 못 들어가겠죠. 그 창문에다 손을 집어넣고 연백의 손을 잡고서 이제 한탄을 한 거죠. 야, 이게 없어야 되는데 말이야.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. 이게 운명인가 보다. 이렇게 덕행을 실행한 네가 자네가 말이야. 이런 병에 걸렸다니. 이런 병이,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다니. 하고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. 그런데, 보세요. 세상 살면서 말이죠. 그 착한 일만 했는데도 복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고, 악하게 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. 그죠? 여러분들 그 경우 보면서 많이 느끼죠. 어때요? 야, 정말
하늘도 무심하지 말이야.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저 사람은 그냥 잘 살고 그냥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부귀를 다 누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한탄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저 사람도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저렇게 훌륭하게 살고 그냥 남의 베풀고 살았는데 그래도 큰 복을 못 받네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죠?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. 저는 그런 경우 때 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덕을 많이 베풀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. 그 사람이 화를 당할지도 몰랐는데 그 화를 제거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안 그럴까요? 또 저 사람은 악한 짓을 했는데도 저렇게 저렇게 한다. 응?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화를 당하기도 할 뿐더러 사실은 더 많고 더 칭찬받을 복을 받을 사람인데 칭찬받지 못할 복을 받고 있구나. 남에게 원망을 사고 원한을 사는구나. 원망과 원한은 나중에 뭐예요? 십지소재예요. 열 사람의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그 제대로 못 살아요.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는 사람이 복과 화를 판단할 수 없다.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살면서 그래. 난 어떤 경우에 손해를 봤다. 이 손해를 봐선 안 될 손해인데 손해를 봤다. 그 상대가 못 그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. 그러면 아, 저 사람에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무슨 빚을 졌나 보다. 그래서 그 빚을 지금 갚으라는 것이었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제 말이 너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요. 그러나 보기 나름입니다. 근데 이 민자건 같이 덕행으로 뛰어났다고 그렇게 칭찬을 민자건이 아니고 좀 연배구가 이렇게 한 사람이었는데 아 이렇게 참 저걸 하다니 이런 병에 걸리다니 해서 공자가 안타까워한 걸 보면은. 참 공자도 세상에 참 훌륭한 일만 한다고 훌륭한 저 나쁜 일이 없고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곧 화를 당하고 이런 것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. 그리고 천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뒤집어보면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공자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한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예. 문장 중에 어조사야가 중간 끝에 두 개 문장에서 보이는데요. 예. 문장 중에 오는 야는 뭐 강조의 의미 이런 걸로 본다면. 예. 문장 끝에 오는 야는 종결사적인. 그냥 아주 그 간단하고 아주 평상적이고 가장 표준적인 종결사일 뿐이죠. 맨 끝에 야로다 하는 건 이제 감탄을 의미나 문장 전체로 봐서 감탄의 의미가 있는 종결사라고 보면 됩니다. 예. 그 다음, 망자를 그 무자로 읽어라. 그죠? 네. 그거는,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망자도 나오는데,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. 이건 뭐 이제까지 늘 얘기했지만, 이건 없을 무자기 때문에, 망과 무, 망,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? 언어학적인 문제가 있죠. 망, 무. 그 다음에 이 망자도 그렇습니다. 오늘 뒤에 나오는데 이 망자도 나와요. 이거 다 무라고 읽어라. 이건 당연히 무니까 뭐 관계없고요. 이것도 그렇고 아예 읽기를 무라고 읽어라. 그러면 뭘로 해석하라? 없다고 해석하라. 이 망자는 뭐예요? 망자를 한번 또 한 망자 봉쳐봅시다. 둘로 나올 수 있죠. 무로 읽거 무로 무와도 통하고 또 뭘 상과도 통하죠. 망과 상은 첩운 관계. 이렇게 망을 물을 긁으면 죽다. 또 이거 죽다 아닙니까? 그죠? 죽다. 그 망자 그랬던 죽은 사람 아닙니까? 그랬던 일단 죽다도 되고 물어 읽으면 미음 같죠. 이건 성 쌍성이죠. 요건 첩운 관계고 요거는 첩운 관계고 요거는 쌍성 관계죠. 그죠? 그 쌍성으로 풀었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없다는 뜻이고 죽다나 뭐 도망가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런데 이걸 상으로 읽어라 상의 뜻이다 그랬을 땐 둘 사이에는 첩운 관계다 망상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또 하나는 그 명의 부인저 사실은 명의 부인저 있죠. 이 부자에 대해서 주자가 또 음을 달아놨습니다.
부는 부라고 그랬어요. 부. 이 부자는 부로 읽어라. 그럼 뭐 아주 쉽죠. 왜 이렇게 쓸까요? 뭐 간단해요. 아주 쉽죠. 문장 전체를 봐서도 여러분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. 명의 부인적 그럴 때 부가 사나이란 뜻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. 그럼 이게 사나이 좀 잘못 알까 그랬어요. 명의 부인적. 야 운명이라다 이 사나이여.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건 감탄 종결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건 부처럼 해서 이 성조가 다릅니다.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읽으라는 뜻으로 여기 주의가 부는 부라 음이 부라고 이렇게 음주를 해놨어요. 그거는 뭔가 하면은 아, 이 글자를 쓰임에 대해서 이건 사나이라는 뜻이 아니다. 이건 종결사다. 그런 뜻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그럼 망을 부라고 읽으라고 한 것도 결국은 주희의 의견이네요. 그렇죠. 주의 의견이죠. 그럼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난 이거 상으로 읽을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상이 되는데 상으로 읽을 이유가 없지. 이렇게. 없도다. 없도다. 그런데 망지 그러면, 야, 이게 죽게 될 건가? 라고 해석할 수 있죠. 잘못 해석을 하면. 그래서 그건 무라는 뜻이지. 이건 망상 혹은 사망.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망이라고 무라고 읽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것에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? 해석을 됐죠. 죽게 됐구나. 그럴까봐 이제 그게 아니고 아, 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게 위로의 말 중에 이게 상대적으로 보세요. 너 죽게 되었구나 그럼 선생님 이제 야 너 이제 곧 죽겠다 야 이제 이렇게 그렇죠. 그렇게 돼서 넌 선생님으로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가볍게 야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로의 말이 굉장히 강해지죠. 근데 죽게 되겠구나 그런 건 너한테 당장적으로 너 이제 곧 죽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공자가 좀 이렇게 유머스러워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하고 또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좋아요. 좋은데, 사람의 춥고 심한 병에게 쓸 때는, 유머스러운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. 그죠? 그래서, 이 공자, 주의도 좀 조심스럽게, 야, 너 정말 이런 일 없어야 되는데 말이야.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? 라고 해서 이제, 그렇게 해석한 걸로 보시면은, 전체 분위기나, 그런 데 맞을 겁니다. 예. 여기까지입니다.